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라는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설정해서 그 주제를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어떤 표현들을 하고 어떤 어휘들을 사용하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제는 Making Small Talks입니다. Small Talk이라고는 작은 이야기죠. 그냥 번역하면 작은 이야기.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그것을 담소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잡담한다고 번역하기도 하죠. 담소라는 것은 그저 웃어가면서 가볍게 얘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심각한 얘기가 아니고 가볍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들지 그 다음에 논쟁을 한들지 하는 게 아니고 의사결정이나 논쟁이 필요 없는 그 가벼운 주제에 가지고 서로 부담 없이 얘기하는 것을 small talk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잡담은 뭐 쓸데없는 소리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 쓸데없는 것도 왜 하느냐면은 그렇게 하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서로 관계도 소먹소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몰 톡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떨 때 그런 것을 하고 왜 하고 어떻게 하고 언제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런 스몰톡에서 쓰이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표현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림없이 이건 암기해 두시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Nice day, isn't it? 우리가 이 스몰톡을 담소로 하고 또는 잡담할 때 제일 하기 좋은 주제가 날씨입니다. 왜 그러냐면 날씨가 나쁘다고 뭐라고 그러건 날씨가 좋다고 칭찬하건 날씨가 화낼 일은 전혀 없으니까 누구 화낼 일이 없으니까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Nice day. 아 오늘 날씨 좋네요. Isn't it? 안 그래요?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ong time no see. 어떤 이제 아는 사람이 오랫동안 못 보다가 보게 되면은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도 그러죠? 누구만은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뵙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영어로는 long time no see라고 합니다. long time no see. 그 다음에 how's it going? 이제는 아무 거고 일상이죠. 일상이 어떻게 돼 갑니까? 어떻게 지내요? 우리는 그러죠.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How's it going? 어떻게 지내요? 또는 how are the kids? 이제 자기하고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 하면은 애들 얘기 많이 하죠. 애들 잘 커요. 그때 돌잔치원에 애들 잘 지내는가 잘 크는가 뭐 이런 식으로 애들에 관한 안부를 묻는 것이 아주 이런 담소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좋은 말입니다. 이건 담소로 시작할 때 우선 제일 처음에 터뜨리는 그런 말들이죠. 그 다음에 How's the work? 일은 어떻게 돼가요? 일은 잘 돼가요? How's the work? 일은 어때요? 우리도 그러죠. 어때? 직장생활 얼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What's new? 뭐 새로운 소식 없어? 뭐 좋은 소식 없어? 새로운 거 없어? 새로운 소식 없어? 그 다음에 Did you watch the game last night? 아주 중요한 그런 게임이 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한일전을 했다, 축구를 했다고 그러면은 Did you watch the game last night? 어제 게임 봤어? 어제 경기 봤어? 이렇게 말문을 틀 수도 있고요. Still keeping busy. 만난 맨날 바쁘다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I am busy라고 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still keeping busy. 아직도 바빠? 지금도 바빠? 요즘도 바빠? 할 때 still keeping busy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have you been waiting long? Have you been waiting long?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버스가 계속 오잖아요. 10분이 10분 돼도
그런데 자기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 기다렸는지, 또는 어떤 음식점이 대박 음식점이라고 해서 쭉 거기 가보니까 뭐 줄을 잔뜩 섰습니다. 섰으면은 이거 기다려야 되나, 가야 되나, 알라면은 앞에 있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Have you been waiting long? 얼마나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big plan. Any big plan for the weekend? 너 주말에 어떤 뭐 계획이 있어? 주말에 좋은 계획이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Any big plans for the weekend? 이렇게 물어봅니다. 됐죠? 그럼 이건 뭐 일상적으로 써야 될 말이니까 전부 다 외워둬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Nice day, isn't it? Nice day, isn't it?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How's it going? How's it going? How are the kids? How are the kids? How's the work? How's the work? What's new? What's new? Did you watch the game last night? Did you watch the game last night? Still keeping busy? Still keeping busy? Have you been waiting long? Have you been waiting long? Any big plans for the weekends? Any big plans for the weekends? 네. 오른쪽에 좀 노트가 써져 있는데요. 좀 봅시다. 뭐라고 그랬는지. One of the most common subject of small talk is weather. 아까 말했죠? 이런 뭐 담소를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그런 가벼운 얘기 중에 제일 좋은 주제는 날씨다. 그래서 만나면 그냥 good morning 하는 것도 건강이 좋냐고 물어보는 것도 하지만은 오늘 뭐 날씨 이런데 기분이 좋은가도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날씨 어때? 하는 건뭐 아주 오늘 날씨 좋네.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졸 나쁠 때는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진눈깨비가 오는 거야? 어떻게 잘 지냈어? 하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또는 어디에 앉아 있다가 누가 이렇게 담소를 시작하는 것을 갖다 스트라이크업이라고 합니다. 스트라이크업. 말문을 트는 것이죠. 담소에 처음 말을 하는 거. 그리고 처음 말을 하는 것은 스트라이크 업 컨버세이션. 이런 대화를 할때 about today's weather. 오늘 날씨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담소를 시작하는 거. To strike up means, 이렇게 to strike up 한다는 것은 뭐라냐면은 to begin, 시작하는 것이다. Often suddenly, 이렇게 쭉 그냥 앉아 있다가 누가, 어이, 어이, 요즘, 어제 경기 어땠어? 다들 봤는가? 뭐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 그걸 strike up이란다. Strike up. 그러니까 어떤 이런 담소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Can you strike up? Can you strike up?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Can you strike up?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Here are some things we strike up.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뭘 자기가 strike up? 자기가 시작한다고 그냥 뭘 시작할 수 있는가? 어떤 대화를 시작할 수 있죠. A conversation.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몇 사람이 같이 친구끼리 어울려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friendship, a relationship, 어떤 우정이랄지, 그 다음에 관계랄지를 갖다 누가 시작하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 합시다. 어? 우리 친구 합시다. 자, 우리 사귑시다.
이렇게 처음에 터뜨리는 것도 그것도 스트라이크업입니다. 그 다음에 a song, a music. 뭐 이따가 뭐 흥얼거립니다. 요즘 뭐 BTS가 유행이니까 BTS 노래를 흥얼거리면 옆에 사람도 따라서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운동장에서 볼을 차고 축구를 한다거나 잔디밭에서 뭘 공을 던진다거나 그렇게 해서 뭐 얘기들을 갖다 얘기거리를 시작하는 것들 이럴 때 스트라이크업을 할수 있다. 우리는 지금 뭐에 관해서 컨버세이션을 하는 것이죠. 컨버세이션을 스트라이크업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둘이 있거나 또는 같이 몇 사람이 있을 때에 무엇을 심심하니까 그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말을 꺼내는 겁니다. 말을 꺼내는 거. 둘이 있을 때는 뭐 long time no see로 해도 괜찮고, how is going도 괜찮고, 그 다음에 몇 사람이 있을 때는 누구 지적할 거 없이 nice day, isn't it?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스몰 토크를 할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스몰 토크가 적절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스몰 토크. 아까 스몰 토크는 뭐 특색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담 없이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논쟁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건 의사결정을 하자. 우리 어디로 놀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놀러 갈 것인가 결정을 하자랄지, 야,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이렇게 싸움을 하면 될지, 언쟁을 하면 될지, 그런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부담 없이, 할수 있는, 톡톡 할수 있는 그런 말을 갖다 스몰 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럼 여기에 do's and don'ts. do는 이것을 하라고 권장하는 것이고, don'ts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몰 톡으로 어떤 주제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기에서 제안하는 것들을 한번 봅시다. weather,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weather라고 그랬죠? 날씨 얘기하는 게 제일 계속 변합니다. 그 다음에 current events.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현재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요즘,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요즘에는 코로나19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전국을 지금 떠들썩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야,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생겼네. 야, 걱정이다야. 내가 걱정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자고 뭐 걱정이다야. 다들 서로 관심이 있으니까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겠죠? 나도 어제 거기 갔었는데 나도 이제 확신해 봐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죠. 그 다음에 celebrity. 아주 명사들을 갖다가 어떤 얘기 대상으로 올리고 말하는 그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이 얘기를 여러 가지 열릴 수 있죠. 얘가 이런 보톡스 맞았는가 봐.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조금 나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좋은 얘기를 야, 송강호가 기생충 가지고 아카데미를 타다니 참 대단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스포츠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스포츠 얘기를 하다가 나하고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논쟁이 붙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되게 자기들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은 같은 편이죠. 나는 롯데 편이다 하면은 나는 뭐 무슨 편이다 뭐 이렇게 같은 편이니까 그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고요. 또는 자기가 편이 아니래도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고, 아까 얘기한 그 한일전이랄지, 한일전은 우리 이상하게 일본하고 붙으면 관심이 많죠? 그 다음에 북한 선수하고 붙었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food.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동네에 어떤 새 음식점이 생겼는데, 그 음식 어땠어? 괜찮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family. 아까도 얘기했죠? 뭐, 애들 어때? 애들 잘 지내? 아버님은 건강하셔? 이런 얘기들.
Beers. 야, 철수 지난번에 뭐 언뜻 봤는데 뭐 한자리 했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school. 아, 야, 요즘 우리 학교에서 뭐 저쪽에 머리 기른 사람들 다 자르라고 그러는데, 아, 죽겠다야. 뭐 또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갖고 얘기의 주제로 삼을 수도 있고, 허비, 자기 친구죠? 자기 취미죠? 취미를 가지고,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좀 낚시하는 취미가 있다고 그러면, 그 낚시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죠? 너 낚시 마지막에 어디로 갔냐? 어? 야, 나배 타고 남해로 갔다. 야, 멀리 갔네. 뭐 이렇게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홈타운, 자기가 거주하는 그런 타운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워크, 어떤 일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뭐, 일 괜찮아? 일할 만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잡다모거나, 담소거나, 잡다모거나, 스몰톡이지, 영어로는. 스몰톡으로는 좋은 주제들이라고 이렇게 서제스트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좋은 주제들은 뭐, 특별한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거기 때문에, 뭐든지 사실은,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원칙, 가볍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커런트 이벤트를 왜 하느냐 하면은, 옛날 어떤 역사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을, 주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동명성황이 어떻고, 뭐, 동명성황이 누구였더라? 그럼 얘기가 안 되죠. 커런트 이벤트를 해야 사람들이 지금 다 관심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든지 한마디 거둘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커런트 이벤트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얘기해서 짜증나지 않아야 된다. 담소기 때문에 웃어가면서 할수 있는 그런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서 뭘 하지 말고요? 싸우지 말고, 언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이 담소의 그런 특성입니다. 그러면 don't을 볼까요? 자, 이런 걸 하지 마. 이건 아주 의무적으로 하지 마. 이건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을 권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않는 것이 좋다고, 제시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두 가지 것만 사실은 기억하면 됩니다. Politics of religion. 이게 제일 심각한 거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정치 얘기하면은 편이 다 다르죠. 편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죠.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고, 야, 너뭐 빨갱이냐? 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정치 얘기는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가 얘기는 할수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야, 대통령 잘한다. 뭐 이런. 아까 셀레브리티 그런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좀더 사회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더 강화가 돼야 돼. 야, 우리나라 지금 이거 민주주의 맞냐? 자유민주주의 맞냐? 뭐 이런 정말 정치의 핵심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스몰톡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왜냐면 싸우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릴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릴리전. 우리나라는 다행히 제일 많은 게 이제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한 5천만 중에 불교 1천만, 기독교 1천만, 뭐 유교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도 아니고 윤리인데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이슬람이 조금 커지기 시작하죠. 이슬람이 커지기 시작해서 우리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종교적인 갈등이 이렇게 크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다니고, 어머니는 절에 다니는 그런 집안도 뭐 자유롭게, 그다음 평화롭게 잘 지내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종교를 갖고 싸움을 하지는 별로 않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고, 그다음에 이슬람교고 싸움 때문에 전 세계가 언제든지 시끄럽습니다. 중세에도 그랬죠? 십자군 전쟁도 이런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싸우는 것이고요. 더구나 요즘은 이슬람하고 싸웁니다. 뭐 수니파니 시아파니 해가지고, 수니파 시아파는 약간의 의견 차이입니다. 약간의 의견 차이.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가 누가 될수 있는가? 종교 지도자는 그
종교 지도가 될수 있는 가문, 거기에서만 된다고는 파가 있고, 야, 아무나 종교 지도자가 자기가 원하고 훌륭하면 될수 있다고는 파가 있고, 이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냥 죽일 듯이 싸우라고 실제 전쟁도 죽이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형제간입니다. 이삭하고 야곱하고 뭐 이런 형제간인데, 이스마엘하고 뭐 형제간인데, 형제간끼리 싸우라는 것이고, 예, 무슬림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무슬림도 그 다들 자기 같은 동족이고 형제고 한데도 그걸 싸움을 하는 걸 보면은 종교 얘기는 될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말아라. 왜? 갈등이 생기니까, 싸움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파이낸스, 돈 얘기. 특히 자기가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 야, 나 지난주에 로또 샀는데 로또 20억짜리 됐다 하는 건뭐 장난 삼아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뭐 어떤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랄지, 너왜 돈을 그렇게 못 버냐랄지 그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그넌시, 뭐 임신을 했는지 어쩐지 그런 건좀뭐 사적이죠, 사적인 거니까. 관심을 하지 말,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런데 요즘은 임신했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박수 쳐줄 입장이죠. 야, 애국자네, 뭐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한 집에 아마 대여섯 명씩은 다들 자녀들을 뒀습니다. 그러면 또 한두 명은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도 하나나, 잘하면 둘, 셋을 낳으면 놀랍다고 그러죠. 야, 대단하네, 그죠? 더구나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죠. 무슨 이유 때문에? 아, 이거 육아 부담 때문에. 그냥 우리 인생 즐기다 가면 되는 거지. 뭐 귀찮게 자식 낳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거뭐 있어? 이런 하나의 사회적인 그런 풍토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해본 입장이니까, 결혼하면은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는 건열달 뱃속에 넣고 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만은 일단 걔가 나오면은 애들은 자기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 반려견, 애완동물, 반려묘, 고양이 그것보다 10배, 100배 이쁩니다. 좀 외로우니까 다들 그런 반려견이나 반려묘로 같은 걸 키우죠. 키우는데 그것보다 10배, 100배 더큰 즐거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애들이 속썩일 때도 있죠? 속썩일 때도 있지만은, 그 애들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것. 그러고 살아가는 자기의 원천이 됩니다. 나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결혼은 사실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을 못 얻는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런 등등으로 결혼을 왔는데, 결혼을 왔는데, 그것은 좀 국민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생각하고 국가에서 이런 교육비랄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게 이렇게 정책을 피고 할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옛날에는 정말 못 먹어서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봄철이 되면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들 다 했는데, 요즘은 뭐예요? 아, 살이 쪄서 걱정이죠. 다이어트니라고 열풀이 다이어트. 심지어는 다이어트 해주고 돈 받는 그런 헬스센터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살 빼주고 돈 받는다니요. 그건 참, 새로운 문화죠? 새로운 문화. 그러니까 너왜 이렇게 뚱뚱하냐 시비하지 말고, 야, 너 너무 말랐다 좀 먹으라고 이렇게 그렇게 시비하지 말고, 그 몸무게에 대해서, 몸무게에 대해서 살쪘다 뚱뚱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할게 없습니다. 야, 저 여자 뭐 돼지가 생겼다 좀왜 저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인격적으로 너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엠마, 뭐, 걔가 돼지같이 생겼건, 기린같이 생겼건, 뭘 그런 걸 지적을 하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요. 그다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있죠. 지극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 여자를 몰래 사귄다 그러면은, 그냥 걔, 아직, 지금 자기들 비밀로 사귀고 있는데, 몰래 사귀고 있는데, 그것을 들춰내갖고, 야, 저 녀석, 내 친구 누구고 지금 뭐, 사귀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이런 스몰톡의 주제로 삼지 말아라. 됐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두 개라고 그랬죠. Politics하고 Religion. 그 다음에 좀 하나 더 하자 그러면 Finance나 Weight 같은 문제도 있겠죠. Weight 같은 문제. 예. 그러면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따라 읽어보십시오. 이걸 이런 걸 하십시오. Weather, weather, current events, celebrities, celebrities, sports, sports, food, food, family, family, peers, peers, school, school, hobbies, hobbies, hometown, hometown, walk, walk, and this don'ts. 이것은 될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하면 뭐 잡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잡아가 않는 것이 좋다고 recommend 하는 겁니다. Politics, politics, religion, religion, finances, finances, pregnancy, pregnancy, weight, weight. Personal problems, personal problems. 네, 여러분이 스몰 토크를 할때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자기가 스트라이크 하고 될수 있죠. 자기가 처음에 얘기를 꺼낼 때도 어떤 주제가 적절한가를 생각해서 그 지금 자기가 이런 스몰 토크로는 그 집단이 어떤 성격인가를 봐가지고 적당한 주제를 갖다가 선택해서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스몰 톡에 대해서 좀더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스몰 톡을 왜 하는가, 왜 스몰 톡을 하는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to be friendly입니다. 이렇게 좀 가까워지려고 얘기하는 거죠. 옆에 사람 가는데 long time no see였다고 그러면 뭐예요? 그냥 자기들의 그 관계를 좀더더잘 지속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지내? 오랜만이네. 뭐 이렇게 to be friendly 또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어 모였다가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꺼낸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분위기가 보기가 서로 친절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To feel an uncomfortable silence. Uncomfortable silence. 지금 뭐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이 쭉 혼자 앉아 있는데, 지금 휴게실에 앉아 있습니다. 휴게실에. KTX 휴게실에 쭉 혼자 앉아 있는데,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뭐가 맞냐면, 휴대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죠. 심지어는 친구들이 이렇게 대여섯 명이 앉아 있어도 각자 휴대폰 갖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옆에 사람한테 야뭐 어쩌고 얘기 않고 문자로 보냅니다. 야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시대가 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그다 내려놓고 이렇게 담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좋죠. To feel an uncomfortable silence. 이런 좀 어색한 그런 침묵 같은 걸좀 깨고 make a situation feel more comfortable. 좀 편안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좀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스몰 톡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to lead into a more serious matter or discussion. 어떤 지금 컨퍼런스를 하고 있을 때 앞으로 이제 30분 있으면은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죠. 그럼 거기에서는 뭐별 주장도 오고 논쟁도 오겠지만은 그러기 전에 그냥 서로들 이렇게 앉았으면 국제 컨퍼런스 하면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도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이번에 어떤 분과에 참여하세요?
이번 주제가 발표, 혹시 발표하시는가요? 일반 참가자인가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도 되고, 그 다음에 분위기도 좋게 깨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준비를 할 때, 이럴 때,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스몰 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하는가? 언제 하는가? 예를 들어서, waiting for something to happen.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한 30분 전에 컨퍼런스가 시작한다. 그런데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죠? waiting 할 때. 그 다음에, you foresee or meet someone in a specific day. 어떤 특정한 날에, 이게, 내 친구야.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을 내 친구야. 그래, 소개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처음 보는 것이죠. 처음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우선 뭐 인사를 하면서, 아, 그래? 네 친구야? 그러면, 이제 서로, 뭐, 내 이름은 누굽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때일 수 있습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Where? 더 구체적으로 이런 데서, 어디에서 올수 있는가? At bus stop.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휴대폰 가지고 뭐 이러고 있겠죠? 그러지 말고, 그전 같으면 어땠어요? 기다리면서 서로, 아이고, 버스가 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할 수 있죠? 버스가 됐네요. 뭐, 이렇게 얘기 시작하고, 지금 몇 분이나 기다렸어요? 우리가 몇 분이나 기다렸죠?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업. 자, 어떤, 요즘 뭐 대박집이라고 그래요? 대박집에 소문이 나가지고, 또는 여기 가서 아주 명성 있는 그 레스토랑이라고 그래서 예약을 안고 갔더니 뭐 줄이 쫙서 있습니다. 줄이 싹서 있어요. 서 있을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물어볼 수 있죠.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얼마나 기다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야, 이집 좋다더니 참 장사 잘 되는 모양이에요. 이집 뭐가 특히 좋은가요? 뭐 이렇게 잡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in waiting room. 대기실에 어떤 건뭐 오래 대기하는 경우도 있죠. 오래 대기. 어떤 대기실은 뭐 조용히 하라고 그러죠. 병원 대기실에서 서로 큰 얘기를 하면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니야. 잡담은 또큰 소리로 하는 건 없으니까 뭐 조용조용히 얘기할 수 있죠. In staff room. 어떤 직원실에서 직원실이나 뭐 임원실 같은 데서 이런 잡담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at conference 어떤 conference 할 때, conference 시작하기 전에 이런 잡담들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conference 하면 또 휴게 시간이 있죠. 한 2시간 conference 한 다음에 30분 뭐 휴게하거나 그때 이제 커피 브레이크를 하는데 커피 한잔 들고 이렇게 가볍게 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At parties or get together 어떤 모임, 서로 모임이 있을 때 그때 모임에서 어떤 모임의 특별한 논의를 하거나 결정을 그런 상황이라고 가벼운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In gyms or recreation center. 요즘 우리는 gym이라고 하고 헬스 센터라고 해야죠. 헬스 센터에 가서 운동들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recreation center. 어디 가서 뭐 댄스를 배운다거나 노래를 배운다거나 하는 recreation center들이 있죠. 그런 데 가서, 계속 운동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다가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춤추다가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스몰톡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들이 있죠? 평생 입을 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즘은 TMI, too much information, TMI 해가지고 계속 뭐 자기가 관심이 없는데 자기는 와서 뭘 물어보고 떠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하니까 개인의 성격에서 다 다르지만은 가장 좀 좋은 건 뭡니까? 너무나 딱딱하지 않고 그다음에 너무나 말이 많고 채티를 말이 많다고 그러죠. 말이 많고 하지 말고 적절하게 분위기 봐서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겠죠.
너무나 뭐 그냥 자꾸 토커티브 말이 많고 채티 그냥 뭐 떠들고 하는 것보다는 또 그냥 딱입 다물고 어? 입에다가 자물쇠를 채우고 누가 뭔 말해도 관심도 없고 쳐다보도 않고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거 헬스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쳐다보도 않습니다. 들어올 때도 안 쳐다보고 나갈 때도 안 쳐다보고 그냥 고개 숙이고 두르고 나가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왜 저렇게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오면 그냥 맨날 와서 말을 겁니다. 뭐니 어떻고 못하고 그렇게 말을 응대는 해줘야 되는데 그 쓸데없는 말을 왜 저렇게 맨날 하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은 그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성격을 갈수 있도록 한번 우리 같이 노력을 합시다. 그 다음에 밑에 경우는 see the same person later in day. 어떤 사람을 좀 아침에 만났죠? 아침에 만났어요. 그런데 또 오후에도 또 만났습니다. 그러면 또뭐 다시 이런 잡담을 하고 할게 아니죠? 뭐 시간이 또 남아서 또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그럴 때는 그냥 뭐 하이 바이 뭐 하이 아까 봤죠? 하이 바이 잘 가세요 이렇게 하거나 Say nice chatting with you. 아침에 만나서 뭐 얘기 좀 했는데 잡담을 했는데 그 아침에 잡담 즐거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거나 그냥 웃거나 아침에 만났지 하고 웃거나 또는 손을 좀 흔들어서 아침에 만났지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럼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At bus stop. At bus stops. In lineups. In lineups, in waiting rooms, in waiting rooms, in staff rooms, in staff rooms, at conferences, at parties or get-togethers. At parties or get-togethers, in gyms or recreation center, in gyms or recreation center. 자, 이런 데서 스몰 톡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스몰 톡에 관한 다이아로그를 좀 상황을 설정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서 스몰 톡을 하는 그런 겁니다. 비행기 타면은 어떤 때는 뭐 자기 가족하고 여행하면 저희 가족끼리 앉겠지만은 어떤 때 회사 출장 갈때 자기 혼자 가죠? 그럼 옆에 있는 주커니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옆에 사람들을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죠? 모르는 경우가 그러면은 그냥 많은 경우에 입딱 다물고 국제선 8시간, 10시간 타도 입 한마디도 않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계속 뭔만 거기에 이 영화도 보고 뭐 앞에 화면이 있죠. 그거만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일 좋기는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뭐 간단히 좀 스몰 톡을 하면서 가는 것이 훨씬 좋죠. 기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모르는 사람이 같이 탔다고 그러면은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2시간 반이 걸리는데 그냥 멍하니 앉아서 2시간 반 가는 거더고 그 사람하고 뭐 쓸데없는 얘기라도 이것저것 담소를 하면서 가는 거더고 훨씬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다릅니다. 금방 도착하는 것 같죠? 그런데 2시간 반 그냥 가려면 상당히 지루하죠. 지루해요. 여기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우선 Nice day, isn't it? 오늘 날 좋네요. 날씨 좋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Nice day, isn't it? Sure is. 예, 정말 좋네요. Sure is. 정말 좋네요. Is Paris home or are you from Toronto? Is Paris home? 이건 뭐냐면 지금 파리행 비행기 같습니다. 파리행 비행기니까 파리에 집에 가십니까?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Or are you from Toronto? 지금 토론토에서 어디? 토론토에서 그냥 파리로 가는 겁니까? 집에 가십니까? 파리 집에 가십니까? 토론토에서 출발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I'm going to Paris for work. 아, 지금 파리에 일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갑니다. I'm going to Paris for work. 일이 있어서 갑니다. How about you?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어때요? 그러니까 I'm visiting family. 나는 가족을 방문하러 갑니다. 거기 가족이 있는가 봐요. 가족을 방문하러 갑니다. 나이스. 좋네요. Let's hope the weather is like this in Paris. 지금 토론토에 있는 비행기가 출발을 내고 대기실에 있는데 토론토의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Let's hope the weather is like this in Paris. 파리도 여기 날씨처럼 아주 좋았으면 좋겠네요. 좋았기를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좋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It's supposed to be는 그렇게 되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 같은 걸 들으니까 그쪽에 날씨가 to be hot, 더욱고 and sunny all week, 이번 주 내내 더욱고 그 다음에 아주 날씨가 화창하다고 그러네요. 화창할 거라고 하네요. 그죠? Good to know. 그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니 좋습니다. 뭐는 그런 식으로 마감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Nice day, isn't it? Nice day, isn't it? Sure is. Sure is. Is Paris home or are you from Toronto? Is Paris home or are you from Toronto? I'm going to Paris for work. How about you? I'm going to Paris for work. How about you? I'm visiting family. I'm visiting family. Nice. Let's hope the weather is like this in Paris. Nice. Let's hope the weather is like this in Paris. It's supposed to be hot and sunny all week. It's supposed to be hot and sunny all week. 굿 투 노우. 자, 롤플레이 한번 합시다. 아, 제가 예를 하겠습니다. 언제든 다이아로그는 파트너를 구해서 그 짝과 함께 롤플레이를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제가 A 역할을 맡을 테니까 여러분이 B 역할을 한번 해보십시오. Nice day, isn't it? Is Paris home or are you from Toronto? I'm visiting family. It's supposed to be hot and sunny all week. 네. It's supposed to be hot and sunny all week. 그냥 한 번에 한숨에 읽지 마시고요. It's supposed to be hot and sunny all week. 이렇게 하지 마시고. It's supposed to be hot and sunny all week. B하고 잠깐 끊으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죠? It is supposed to be hot and sunny all week. 이렇게 하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역할놀이를 할때 제가 B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A를 해보십시오. A를. 자, A start. 'Is Paris home or are you from Toronto? I'm visiting family. It's
It's supposed to be hot and sunny all week. 바뀌었는가요? 자, 이것처럼 어떤 파트너를 구해서 AB를 서로 번갈아가서 하면은 리스닝 스킬도 되고 그 다음에 스피킹 스킬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재밌죠. 지루하지 않으니까요. 파트너를 구해서 함께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다이얼로그는 with a neighbor 어떤 이유도고 지금 아침에 뭐 체조를 하러 나왔던지 지금 밖에 나오니까 옆에 이웃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중산층 사람들은 다 시위에 가서 주택에 삽니다. 대부분이. 우리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훨씬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 이웃도고 잘 지냅니다. 그래서 주말에 뭣도 오고 바베큐도 같이 오고 주말에 어디 같이 놀러도 같이 가고 이렇게 잘 지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오니까 Hi, long time no see. 아,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Hi there. How are things? 어떻게 잘 지내요? Pretty good. 좋아요. How are the kids? 애들 어때요? Good. 좋아요. They're happy. The school is almost out. 이제 학기가 거의 다 끝나니까 학기가 끝나니까 애들이 아주 좋아해요. 이제 학기가 다 끝난다고 애들이 좋아해요. 어? Hey, did you get a new puppy? 보니까 강아지를 갖고 있는데 못 본 강아지. 그러니까 Hi, did you get a new puppy? 강아지 새로 구했어요. 강아지 새로 구했어요. 그러니까 Yes, it's a golden retriever. 골든 리트리버는 개 종류죠. 진돗개, 뭐 불독 같이 개 종류입니다. 예, 이거 걔는 골든 리트리버야. 이거 골든 리트리버예요. Oh, he's so cute. 아, 예, 수컷이 모양이에요. He라고 그랬으니까. 아, 매우 귀엽네. 아주 귀엽네. What's his name? 걔 이름이 뭐야? 이제 이런 선진국에서는 애완동물에 대해서 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사람 이름 같은 걸 거기다 붙여주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자꾸 서구화가 돼가지고 그러죠. 자기들 뭐 고양이 키울 때 고양이한테 이름을 붙여줘고 그전에는 뭐 했어요? 야옹아, 멍멍아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름을 붙여줘고 뭐 이쁜이야 뭐 이렇게 자기 붙이고 싶은 이름을 다 붙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잭이야. 잭 사람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 강아지를 잭이라고 부릅니다. 잭이야 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He's cute. 얘는 정말 귀여운데 but이 붙었으니까 귀여운데 그러죠. 귀엽긴 한데 but he's a lot of work. 아,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왜 그래요? 강아지 하나 제대로 키우려면 정말 일 많죠. 왜? 이게 털이 뭐 맨날 그 빠지니까 청소도 자꾸 해야죠. 빗질도 해줘야 돼, 덕들. 그 다음에 씻겨도 줘야죠. 또 먹이도 줘야죠. 또 먹이를 사야죠. 요즘은 뭐 그런 애완견에 대해서 영양식까지 사주고 미용도 시키니까요. 뭐 머리에 리본도 달아주고. 그러니까 정말 일이 많아지죠. 아, 일이 부쩍이 많아. 이런 다이얼로그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Hey, long time no see. Hi there, how are things? Pretty good. How about the kids? 여기서 pretty good, pretty라는 것은 이쁘단 말이죠. 이쁘단 말인데 이렇게 pretty good 하고 뒤에 형사가 나올 때는 아주 꽤, 우리말로 꽤 그러죠? 야, 꽤 잘해. 꽤 잘해. 아주 잘해 할 때는 very good 이렇게 하면 되는데 꽤 잘해 할 때는 pretty good 하면 됩니다. 이 pretty를 pretty라고 발음하고요. pretty 이렇게 합니다. pretty good. How are the kids? Good. They're happy. Their school is almost out. Hey, did you get a new puppy? Yes, he's a golden retriever.
Oh, he's so cute. What's his name? 이제 he's cute, but he's a lot of work. 자, 롤플레이 하겠습니다.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B를 하십시오. Hey, long time no see. Pretty good. How are the kids? Yes, he's a golden retriever. Jack, he's cute, but he's a lot of work. 그렇죠? 자, 이번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Hi there. How are things? Good. They're happy that school is almost out. Hey, did you get a new puppy? Oh, he's so cute. What's his name? Lots of work. 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파트너하고, 역할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 이건 a practice and answer인데 여기에 지금 다이로그가 나왔는데 다이로그를 연습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질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다이로그 내용을 이해를 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practice 내용을 보겠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은 전형적인 인사죠. 오전에는 good morning, 오후에는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그 다음에 저녁에는 good night가 아니고 good evening. good night는 헤어질 때, 잘 자, 하는 그런, 잘 자, 하는, 집에서도 good night 하면 자, 잘 자, 하는 그런 인사고, 저녁에 안녕하시냐 하는 그런 인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이 그런 인사고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아침에도 안녕하세요. 점심에도 안녕하세요. 저녁에도 안녕하세요. 다 똑같으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서구에서는 good morning, guten morgen, guten Abend, 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인사하는 그 표현이 다릅니다. good morning, did you catch the game last night? catch는 뭐 잡다 그 말이죠. 게임을 잡다 무슨 얘기? 그 게임 봤냐 그 말입니다. did you catch the game last night? 너 어젯밤 게임 봤어? Of course. 물론 보지. 왜내그 게임을 왜안 보겠어? 어? What a game. 야, what a game은 what a game. 게임이 뭐야가 아니고 what a game. 야, 대단한 게임이야. 야, 그 게임 대단했어. 이럴 얘기할 때 what a game 그러면. 야, 그 게임 대단했어. 할때 what a game 이렇게 얘기합니다. Sure was. 아, 정말 그랬어. 정말 그랬어. You think we'll make it to the final? You think, do가 생략된 겁니다. Do you think, 너는 이렇게 생각해? We'll make it to the final. 우리 결승에 진출할 것 같아? 지금 같은 편입니다. 그 팀을 응원하고 있는 A와 B가 같은 편이라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파이널 결선에 진출할 것 같아? 그러니까 I sure hope so. 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 말이죠.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me too. 나도 그래. 당연히 그러겠죠. 나도 그래. Any big plans for the weekend? 이제 얘기 주제를 좀 바꿔서, 야, 주말에 뭐 계획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말에 뭔 계획 있어? 그러니까, and just some yard work. 이제 이런 교외에 그런 주택지에 가면은 대부분 집들이 이렇게 앞에 조그마한 정원들이 있습니다. 그 잔디들을 심어 놓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주말에 이 잔디들을 깎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잔디를 안 깎고 거기에 풀이 잔뜩 나거나 하면은 어떤 데에 어떤 지역은 벌금을 물습니다. 벌금을.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있는 어떤 대학에다 했는데 한국에 왔다가 들어가니까 자기 앞에 그것을 갖다가 깨끗이 정리를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와보니까 벌금 딱지가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잔디 야드 그 정원을 가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주말이면 이러는데 옆에 사람도 오면은 서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long time no see 또는 good morning 하고 얘기를 잡담을 할 수가 있겠죠? 저섬 야드워크 그래 정원이나 좀 손볼까 해. You는 how about you? 너는 어때요? 예, 가장 간단한 표현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you? 너는 뭘할 거야? 너는 그러니까 My in-laws are coming over. In-laws는 인척입니다. 인척인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인척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라면 결혼을 하면은 여자 쪽에 여자 형제도 있고 여자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장인이니 장모니 처제니 뭐 이런 처남이니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걸 인척이죠. 친척은 친척인데 피가 나누어진 친척이 아니고 어떤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친척이 된 것을 그런 인척이랍니다. In-laws라고 얘기합니다. 아, nice, nice. 좋아. Well, I guess we should get this meeting started. 그러니까 친척이 온다고 그러니까 어때?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 한번 만나야 되겠네. 우리 한번 만나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Good morning. Did you catch the game last night? Of course. What a game. Of course. What a game. Sure was. You think we'll make it to the finals? Sure as you think we'll make it to the finals? I sure hope so. I sure hope so. Me too. Any big plans for the weekend? Me too. Any big plans for the weekend? Just some yard work. You? Just some yard work. You? My in-laws are coming over. My in-laws are coming over. Nice. Well, I guess we should get this meeting started. Nice. Well, I guess we should get this meeting started. That's all? 그럼, 자, 롤플레이 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 한 것처럼 롤플레이를 하십시오. 파트너하고 A하고 B로 나눠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면은, listening과 speaking practice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재미있고, 롤플레이를 할수 있으면 한번 하시고 없으면 여러분이 뭐 다시 read aloud 할 수밖에 없죠. 큰 소리를 읽어서 읽을 때 그걸 계속 보고 읽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 모르면 한번 보고 읽지만은 다음에 올 때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읽어야 되지 눈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퀘스천 한번 봅시다. 이걸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Does these people know each other? A하고 B하고 아는 사이입니까? 모르는 사이입니까? 아는 사이죠? They know each other. They know each other. 서로를 아는 사이입니다. What is the subject of the conversation?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야기의 주제는 뭐였어요? 메인 주제는 게임이었죠? Game, last night. 어젯밤에 게임에 관한 그런 것이
메인 주제였습니다. 그러고 또 부주제는 뭐였습니까? 위켄드, 이번 주말의 계획에 대해서 한 것이 주제 두 가지 그런 스몰톡의 주제가 있었죠. 그다음에 Where do you think this conversation take place? 지금 이 대화가 있는데 이 대화가 어디에서 이 대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정원에 나와서 제조하고 있다가 옆집 사람이 나와서 그 밖에 정원에서 집 앞에 정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경우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이제 다이얼로그인데 다이얼로그 연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뭐,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강세예요, 강서. 영어는 nice day, isn't it? 이렇게 안 씁니다. nice day, isn't it? 이렇게. 근데 어디에다가 이렇게 강세를 줄 것인가? 어디에다 이렇게 좀더 강한 소리를 낼 것인가? 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 했던 그 다이얼을 갖고 좀 연습을 한 겁니다. 예, 강세를 줄 때는 강세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스, 강세. 강세를 줄 때는 대개는 명사나 또는 adjective, 형용사에 대개 강사가 많이 갑니다. 명사나 형용사에 대개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꼭 그렇게만 할게 아니라 어떤 때는 자기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랬다고 할 때는 뭐 하다가 I did it. I did it. 뭐 이런 식으로 그 I를 강조해야죠. 어? 자기가 했다고 할 때는 너는 어때? 하면 you. 너는 어때? You. You가 강조가 돼야 되고요. 왜냐면 I나 you는 대명사죠. 대명사지만은 그것이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걸 강조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대개 명사나 이런 형용사가 주로 강조가 되는데 봅시다. Nice day, isn't it? Nice day. 그게 명사죠. Isn't it? 이건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Isn't it? 안 그래? 하고 강하게 물어보는 거죠. Sure is. Is Paris 명사죠? Home or are you from Toronto? 명사죠? Is Paris home or are you from Toronto? I'm going to Paris for work. 일하러? For work. About you. 이제 뭐예요? 너는 어떤가? 너는 어떤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How about you? 하고 물어본 겁니다. I'm visiting my family. Nice. Let's hope the weather is like this in Paris. It's supposed to be hot. Adjective죠? And sunny. Adjective입니다. All week. Good. Adjective죠? Good to know. Good to know가 아니라 good to know, good to know라고 합니다. 그럼 뭐 이런 걸 교훈 삼아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 연습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앞에 우리가 연습했던 그런 다이얼로그인데요. 그때는 이제 강세 생각 않고 그냥 따라서 했죠. 물론 제가 읽을 때다그 강세를 주었습니다. 강세를 주었지만은 여러분은 뭐그 생각 않고 읽었을 겁니다. 자, Hey, long time. Hey, long time no see.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Hey는 살짝 오겠습니까? 좀 강세를 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Hey 좀 강세를 주겠습니다. Hey, long time no see. Long time. 이제 long, 오래. 오랜만이니까 오랜만입니다. Long time no see. Hi there. How are things? How are things? 이런 때 하고 Pretty good. Good. 그러겠죠? Pretty good. How about the kids? How about kids? Kids에 스트레스 주겠죠? Good. They're happy that school is almost out. School is almost out. School에 강세를 주고요. Hey, did you get a new puppy? Puppy? A new puppy. 만약에 새로운 것이 더 관심 있다고 그러면 new puppy 하면 되고요. 강아지에 관심 있다고 하면 new puppy 이렇게 물어보고요.
Yes, he's a golden retriever. 품종을 얘기해 강조를 하면 he's a golden retriever. 그 다음에 암컷인지 수컷인지에 더 관심을 두려고 그러면 he's, she's 여기에 액센트를 줄 것이고요. 아, he's so cute. He's so cute 하면 귀엽다는 맛이 안 들죠? 그러니까 he's so cute 이렇게 해야 되죠. What's his name? 이름을 알고 싶으니까 what's his name? 네임에 스트레스를 주고 Jack, he's so cute, but he's a lot of work. Lots of work 이렇게 바디랭지로 가죠. He's a lot of work. 일이 부자 많아, 일감이 많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앞에서 배운 그런 명사나 adjective를 주로 강조하라.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이런 대명사 같은 게 강조될 때도 있었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무의 you랄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가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reading comprehension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다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처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What are the three main reasons people make a small talk? 사람들이 small talk으로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Why? Why do they do small talk? 왜 small talk을 하는가요? 앞에 소리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to be friendly 그랬죠? 좀 친숙, 서로 친숙하게,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Silence, uncomfortable silence.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조용히 있는데 어색한 그런 조용한 상황을 깨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스몰톡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떤 메인 이벤트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 같은 데서 미리 만나서 하거나 좀 휴게 시간이나 이런데 다음 본격적인 본격적인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이런 스모톡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이 세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앞에 그 다음에 identify three places you often go where people make small talk. 네가 자주 가는 그런 장소 중에서 이런 스모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 세 개 정도. 아까는 굉장히 많이 여러 개 있었죠? 여러 개. 아까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도 있었습니까? 뭐 버스 스탑도 있었죠? 그 다음에 라인업 이렇게 그 라인업은 그 큐라고 합니다. It's a long queue. C-U-E. It's a long queue. 대기하는 줄이 기네. 그 라인업 줄을 섰다고 그러는데 그 라인업에서도 하고 또는 어디에 섰다고 그랬어요? Waiting room. 웨이팅룸에서 할 수 있다고 짐, 헬스센터나 리크레이션 센터도 할 수 있다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군데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 중에 세 개 정도를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What are some good topics for small talk? 이런 스몰 톡에 좋은 이야기거리 주제는 뭐였습니까? Definitely? 뭐 틀림없이 뭐예요? Weather is the best subject. For small talk. 날씨 얘기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날씨 얘기가 제일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를 하거나, 뭐, 가족, 애들 얘기를 하거나, 또는 스포츠 얘기를 하거나, 자기 뭐, 취미 얘기를 하거나, 블라블라라, 여러 개가 있었죠. 여러분은 되게 어떤 그런 얘기를 갖고 이런 small talk을 합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What are some topics to avoid when making small talk? Small talk 할 때 피해야 할 주제 어떤 것을 피하는 게 좋다고 여러분이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저는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원래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정치 얘기 좀 하지 말고 politics. 왜? 상대방하고 자기하고 다를 거니까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리퍼블리칸이고 공화당이고 상대분 데모크라트 민주당일 수 있죠. 미국은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막 계속 싸움을 하니까 양당 체제로
영국은 어떻습니까? conservative, 노동당하고, labor, no, conservative, 보수당하고, labor, 노동당하고. 이렇게 선역들을 보면은 대개 그런 좀 잘 사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요. 못 사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지금 리퍼블리칸, 공화당이 잘 사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오바마가 의료보험 같은 걸 해갖고 못 사는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그걸 또 깨지잖아요. 깨져요. 왜? 그건 뭐 잘 사는 사람들이 돈 걷어서 못 사는 사람을 보태주는 거니까 싫은 겁니다. 이렇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팔리틱 얘기를 하면은 서로 다투게 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종교는 인간이 창조한 그런 작품 가운데 최우상의 것이 자신은 종교입니다. 종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천당을 가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요. 70억 인구 중에. 그 다음에 지옥을 가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극락이나 지옥을 가본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은 그런 것들을 믿고 자기들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신념이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교의가 됐을 때 잘못하면 갈등이 생겨요. 나하고 다른 종교가 되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고 뭔 얘기하면 기분 나쁩니까? 왜 살쪘냐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요. 왜 살쪘냐. 우리나라 같으면 요즘 같으면 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너 왜 장가 안 가냐? 장가 안 가냐? 시집 안 가냐? 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죠. 특히 명절에 만나면은 야, 너 나이가 지금 40인데 언제 시집 갈래? 맨날 그런 얘기하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돈 자랑 같은 거 하지 말고요. 그런 몇 가지 예를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건 스몰톡의 주제로 삼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스몰톡에 대한 게 우선 스몰톡이 무엇인가? 스몰톡을 왜 하는가? 언제 하는가? 어디서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특히 그 표현들, 다양한 표현들을 배웠죠? 이건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오늘 배운 내용은 철저하게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나 이건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말로도 이런 담소나 또 잡담 같은 걸 정말 부담 없이 가볍게 서로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퍼스널리티를 길러야 되고 또 그런 스킬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좋죠? 뭐가 되지 말고? To am I? 뭐 너무나 많이 떠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또 입에 잠을 쓰다듬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서로 부담 없이 가볍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personality, 성격을 개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해 나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